동그란 큰 귀에 선글라스가 특징인 이 캐릭터는 해링이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은 미키마우스와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 앤디 워홀의 융합체입니다. 이 작품은 워홀과 협업 작품이기도 하며 워홀의 은발을 재현하고 있고 실크스크린이라는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앤디 마우스는 자본주의에 농락당하는 우리를 비웃는 듯 보입니다. 10대에는 락에 매료되었고 해링에게 음악은 절대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작품 제작 중에는 항상 음악을 들었다고 하네요. 사교장에서 구축된 인맥을 기점으로 수많은 뮤지션의 레코드 재킷의 아트워크를 다루고 퍼포먼스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하였습니다.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행해진 흑인 스트리트 댄스와 사교 댄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한 퍼포먼스 무대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검은 선으로 댄서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 작품 중앙에 실제로 이 작품 앞에서 추었던 브레이크 댄스가 작품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1984년에 개최된 개인전 포스터입니다. 댄서 겸 안무가 빌 존스의 갈색 피부를 캔버스에 그렸고 하얀 물감으로 4시간 넘게 해링이 페인팅을 진행한 후 사진작가 챔콴치가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협동으로 예술적인 흑백 사진이 완성되었고 해링은 오리지널 사진을 인쇄한 후 붉은색을 더해 전시의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회고를 뜻하는 제목이 붙은 작품입니다. 해링이 자주 그린 팝샵 시리즈와 트레이드마크라고 부르는 짖는 개, 천사, 사람들 등 반복적으로 묘사된 모티브가 24컷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각각의 도상은 마치 이모티콘처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나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격리 정책하에서 당시 소수임에도 권력을 갖고 있던 백인에 대해 다수이지만 박해받던 흑인들의 투쟁을 그렸습니다. 억압을 상징하는 목줄을 찬 큰 흑인이 작게 그려진 백인을 압도하듯 일어서는 구도로 대담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해링은 복잡한 사회정세를 코믹한 표현으로 묘사하여 그 문제의 본질을 알기 쉽게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의 무관심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분홍색 삼각형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동성애자 남성에게 붙은 분홍색 역삼각형 마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를 동성애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도화나하였습니다. 해링은 편견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를 표시했으며 당시 악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레이건 행정부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크랙 단속을 위한 포스터입니다. 주저없이 짓밟는 모습은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했던 코카인을 가공한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링은 크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목격하고
벽화를 제작하거나 레코드 재킷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본 작품은 뉴욕 공공도서관의 의뢰로 문맹률 향상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형성되어 있는 뉴욕에서는 언어적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생활에서의 지장뿐 아니라 커뮤니티로부터의 소외 등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해링은 심플한 메시지를 이용해 해결을 촉구하였고 작품에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해링의 일관된 자세가 느껴집니다. 해링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포스터 매체를 선택하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피르트 헤이트에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핵군축, 에이즈 예방, 그리고 절대보드카와 스와치와 같은 회사들과의 광고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며 100개 이상의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예술이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고 확신한 해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